특이하네요. 그래 알았어. 웜과 라디 얘는 내 쓸모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요. RPG의 기본 중에 기본을 얘기를 하네. 그런 말 안 해도 나도 알고 있다고. 이 자식이 지금 누구의 무시하나? 이 여잔 누구야? 응? 두근거려? 여러분들 두근거리냐고 갑자기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내 메모씨 보고 두근거리나요? 아니 안 두근거리나요? 두근거리면 1번, 안 두근거리면 2번. 두근거려요? 오케이. 아 그래 두근거리고 있어. 그래 청춘은 두근거리는 법이야. 더군다나 사랑에 푹 빠지면 달콤한 추억을 가슴에 활활 불태우지. 띠용. 뭐야 이 정신나간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군. 자 다른 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긴 어디지? 돈돈돈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없어. 호. 아 참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걸 모르나 보네. 저 여자는 돈보다 더 소중한 시청자가 있다는 걸 모르나 보네. 아 참. 아 참. 불쌍한 여자군. 시청자의 소중함을 모르다니. 돈밖에 모르고. 아 그분은 누구시더라? 날렵한 몸매 흐르는 듯한 금발. 어 아까 저 그 남자인가 보네요. 그래 알았어. 왜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못 믿으시나요? 오늘 용기전승 1위랑 이 켜낭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거 켜낭이 가능할련지 모르겠네. 제가 이거를 네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은 네 어떻게 어디가 이벤트 있는지 딱 보고 쫙쫙쫙쫙 진행을 할텐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돌아봐야 돼요. 어디에서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란돌 수상 관절해요. 그래 편안 가능해요? 이거 원은 그 뭐냐 용기전승 플러스는 클리어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요집인가 보다. 아 금방 끝나요? 네 게임이 짧나 보네요. 현재 의사당은 예산 회의 중이므로 관계자 위에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못 들어가? 식쇼! 6에서 7시간 정도요? 저 누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미리? 됐네 됐어 오빠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뭐라고 하는 거야? 잠깐만 나랑 있지 않을래? 어 그래 세라나의 저 뭐하는 애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길라잡이가 좀 돼주세요 저의. 어디로 갈지만 아면은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할 테니까 네 어디로 가야 될지만 좀. 뭐야 뭐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 마을이 아닌가 봐요. 그냥 나가야 되나 보네.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마을은 이제 볼 게 없나 봐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건가 봅니다. 와우. 어 뭐야 저쪽에 뭔가 있어요. 아 저건 으아 마수가 잔뜩 있어. 어떡하지 못 봐. 다 죽여. 시마치리도 하지 말이나세. 이기소 미리짝. 용비비리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켜만 하시는 거 맞죠? 자신있게 선언해주세요. 뭐야 이거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모두를 지켜줄 거야. 뭐 어떻게 잘봐 오빠. 그래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띠용. 아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이런 난관이? 잠깐만 네 요배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자신님께 선언해달라고요? 편왕한다고?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일단 여기서 내 한 턴 대기를 해줄게요. 오 왔다 왔다 왔다. 뭐야 이거는? 엄청 큰 놈이 있네요. 나 위에 있는 놈부터 잡아야 되려나? 네 익명카스님 안녕하세요. 기능 뭐야 특수 기능 없어? 얍! 얍! 적이 너무 많은데 이거? 옵션에서 게임 속도 없냐고요? 잠깐만요. 메시지 속도 느림 느림 보통 똑같은데? 거의? 조금 나아졌네요. 네. 쳤다. 승부는 지금부터다. 승부는 지금부터다. 그래. 지금부터지. 대기하도록 합시다. 헤드뱅이 오진다고요? 와, 빼꼼. 배꼽이 저렇게 생겼어? 오! 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거 살리는 거 없어요? 아이템 살리는 거 있나? 아니, 적들이 뭐 이렇게 많아? 레벨업. 갑자기 여기로 와버려서 그런가봐요. 오 적이 너무 많아. 어떡해. 둘러싸였어. 네 피해복 안하고 왔어요. 여관에서 피해복 안하고 왔는데 저는 당연히 이벤트 전투여가지고 피해 회복되는 줄 알았죠. 오케이 잡았고요. 오 잡았다. 아니 마지컬의 실체라니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걸어세 걸어세 푸샥. 야 세디 따위 없어도 돼. 야 역캐로만 키우면 되지. 그죠?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버틸만해. 오 살려줘. 적당히 넘어지시지. 자, 살려줘. 세디 어디 갔어? 야, 여자들 다 냅두고 어디다 간 거야? 어디로? 아니, 여자 두고 어디로 다 도망간 거야, 얘는? 아이고, 당한다. 자 레스토 한번 써주고요. 뿅! 적당히 넘어지시지. 아!
뭐야, 적도 레벨업을 해? 디용. 우리 죽는 거야, 이런 곳에서? 이리하여 세디의 여행은 끝났다. 미안해 세디. 야, 어떻게 이렇게 엔딩이 길어. 세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헐.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아, 다행이다. 여기서부터였어. 다행이야. 아, 아,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여기서, 여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죠. 바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바만. 다른 데 돌아다닐 필요 없고, 네, 그 뭐냐. 이거 또 나오네. 생각할 수도 없다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금발 캐릭터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죽은 거예요. 주점 이후에 이벤트, 네, 없잖아요. 주점 이후 이벤트 진행 안 해가지고 요것만 보면은 아까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야! 거기 잠깐! 야! 아프단 말이야! 아프단 말이야! 입구에서 확 들이밀었잖아! 들이댔잖아! 시끄러워! 너희들 같은 바보가 주점을 어슬렁거리다니 상식에 어긋나잖아! 아 진짜요? 오른쪽 허벅지에 가터벨트 있다고요? 그래요? 해초원아?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밥 먹고 지금 왔는데 그 말이 왜 중요하죠? 왠지 동료가 될 것 같거든요. 말하는 거 보니까 동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치언나님 같은 분을 위해서. 밥 먹고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 사스케 성우예요? 닭돌이! 그럼 인연이 다음엔 또 만나자. 어, 그런 거 같네. 들어보니까. 아니, 또 보고 싶어. 오, 얘 카이 성우구잖아. 지금 보니까 탑블레이드 카이 성우네요. 주작 하던데, 주작. 캐릭터의 이미지가 있다. 적 보스거나 우리 편. 됐어. 자, 이제 여기 있는 아저씨한테 돈 받아야겠죠? 아저씨, 돈 내놔! 돈 받고요. 돈 받고 이제 나가서 회복을 한번 시켜줍시다. 여관 가가지고 한번 자줄게요. 여관에서 자는 게 필수구나. 그래, 뭐 여자애가 두 명이나 있는데 자야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동. 오. 자고 일어났죠. 이제 전부 다 피가 회복이 된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가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네, 죽으러 가는 곳이니까 죽지 말고요. 그 뭐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빠, 페알드국은 이쪽이 아니잖아. 아, 그래? 야, 그럼 쟤네들 어떻게 잡아? 여기 몬스터 못 잡아요? 아, 페알드네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못 들어가던데, 아까 전에? 아까 저 못 들어갔었거든요? 성에? 어떻게 들어간, 아, 여기로? 아, 여기에 길이 있었구나. 여기 못 봤네, 내가.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구나. 헉? 펜던트를 호수에 빠뜨렸대요. 그래. 응, 미리 오빠가. 응, 그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펜던트를 찾아오래요. 자, 그럼 갈게. 남조선 축구 졌어요, 아무님. 그래요? 졌다고요? 아무 액션 게임 같은 건 요즘 안 하냐고요? 액션 게임 하죠. 최근에 각시탈 했었잖아요. 각시탈이다!
어이, 조센노 각시타르다! 스카바이로! 허! 요카이! 그런 것도 했었고요. 네, 액션 게임도 합니다. 0대2에요 지금? 역시 스페인이니까 뭐 이길 수가 없지. 아, 스페인이 아니고 포르투갈인가? 이상이 미리. 어, 뭐야? 저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이 펜던트. 오, 이거다 이거야. 정말 고마워. 이 펜던트는 보기엔 날 같지만 나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이야. 이건 전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풀 한 폭이 남지 않았던 황혼의 주말 이후에 형체도 없이 타버린 집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유품. 너희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야, 그럼 돈 내놔. 어? 야, 잠깐만. 언젠가 갚아준다고? 야! 아니, 돈을 줘야지. 내가 이러려고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아? 일본 그렇게 욕하더니만 똑같이 탈락.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뭐냐 포르투갈이랑 붙고 일본은 어디랑 붙죠? 정말 베알드 성에 잘 오셨습니다. 성 안을 자유롭게 구경하셔도 좋지만 위병들의 지시는 반드시 따라주십시오. 하이. 오, 뭐야, 시녀야? 베네수엘라예요? 그만 까불고 빨리 점심 먹어라. 오, 꼬맹이가 있나보네. 별거 아니군. 여기 쭉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있나?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함, 후, 쟤 아무리 절경이라도 매일 보면 질려버려. 어,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함, 보면 몰라? 성의 주변을 경계하고 있잖아. 함. 그래. 네, 스팀 아이디 빌려주시면 당연히 하죠. 네, 저번에 켜낭도 했었죠. 그 뭐였었지? 이름이 뭐였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소마 켜낭 했었죠. 어, 여기다. 접견을 원하는 자는 에린의 왕비께 인사를. 안녕하세요 왕비님, 제 이름은 미리예요. 잘 봐주세요. 와, 잘 봐주라고 또 이러고 있네. 와, 저기 미리야, 왕비님께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짜요? 게임 200개 정도 있는데 골라서 하시면 될 듯. 그렇게 많다고요? 알았어. 안녕하세요, 전 세디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뮤입니다. 어머, 이번에 어린 손님이시네. 우리들은 왕비님께 부탁이 있어서 노스톤 마을에서 왔습니다. 해치원나? 어머? 드문 일이야.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왕후 나시는 안 입음? 네, 나시는 안 입어요. 나시가 집에 뭐 별로 없거든요. 네, 뮤가 복수형이면 뮤치죠. 해치원나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아, 그래요. 뮤가 갑옷의 군인에게 습격당해 쓰러져 악몽을 꿨을 때 전혀 듣지 못했던 단어를 외쳤어요. 드래곤. 드래곤본? 드래곤본이라고 했어요. 드래곤본? 용의 기사라는 뜻이군. 오, 정확하네요. 드래곤본. 아, 뮤가 찾고 있던 게 드래곤본이었구나. 도박퀸을 찾고 있었어. 용의 기사? 용의 기사란 화약 무기를 가진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지. 옛날에 몇몇 나라가 백렬이 용의 기병단을 조직하려고 했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요한 화약병기가 잘 안되자 결국 헛된 꿈이 돼버렸어. 아무, 근데 1대1 채팅이 안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을 대체 어디서? 죄송합니다, 전 다른 것을 전혀.
그렇군. 우리는 뮤를 고향으로 데려다주고 싶습니다. 고향의 그리운 공기를 마시면 기억을 되찾을지도 몰라요. 카톡 대화 돼요. 네, 와모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카톡 대화 됩니다. 카톡 보내면 읽어주나요? 카톡 보내면 읽어드릴게요. 카카오톡에서 와모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우리 왕족은 침략전쟁에서 왕을 잃고 나서 스스로 왕위를 버리고 나라를 국민에게 맡겼어요. 그 후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하고 우리는 왕국을 위한 장식품으로 나라를 지켜보는데 지나지 않아요. 민주주의야? 악트러스 언제 하냐고요? 악트러스... 네, 악트러스 나중에 해야죠. 집에 CD 있으니까 무조건 할 겁니다. 하기는 튼튼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음료수 노브랜드 콜라예요. 노브랜드 콜라. 오늘 이마트 가가지고 이마트 피자 사왔다고 했었죠. 삭제 비공개래요? 왜 자꾸 삭제 비공개로 나오지? 나 분명히 이제 그 다른 분들도 카카오톡 보내주시거든요? 톡 보내주시는데 왜 삭제 비공개로 나오는 거지? 이상하게 됐나? 카카오톡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로그인 돼 있는 상태예요. 카톡. 네, 신원배님께서 또 카톡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분명히 돼 있거든요? 잘 돼요. 네, 깨톡깨톡 소리 나죠? 예, 고맙습니다 왕비님. 그래, 남동쪽 고지대 큰 건물 거기에 있는 페알드의 수상 란돌이라면 당신의 힘이 될 수 있대요. 란돌한테 가보라고 하네요. 질문하지마. 카카오톡이 일을 제대로 안 하나 봅니다. 카카오 TV가 일을 제대로 안 하나 봐요. 게을러가지고. 왜 안 되는 거지? 신여 카츄아?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왠지 슬퍼지고, 그래. 프사에 있는 그림은 와무죠? 네? 프사에 있는 그림이요? 당연히 저죠. 가자. 자, 이제 성의 남동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제가 건담 안 좋아가지고 간담이 안 갔어요. 농담이고요. 네, 아, 초대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 아이템 같은 걸 어떻게 뭐 설정을 못하나? 나왔죠? 자, 싸우도록 합시다. 해치웠나?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어제 머리 아팠던 썰 좀 풀어주세요. 어제 머리 진짜 막 깨질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어제 일어났는데, 자고 딱 일어났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또 밖에도 나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와, 밖에 나가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자, 플레이어 속도를 느리게 해주고요. 그러한 다음에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동. 여기 있으면 안 맞겠지? 여기 있으면 딱 되겠지? 여기서 실행. 대기. 이동. 여기서 대기. 오케이, 왔다. 아, 적들 수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후반에 편하려면 가능한 적들 다 잡는 게
아 이게 그냥 몹들 계속 만나는 게 아니고 이벤트전으로만 계속 있나 보다.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게임인가 보네요. 부탁이야! 부탁이야! 부탁! 빼꼼을 갖다가 때려줬어요. 받아라! 받아라! 해쳤나? 오 레벨업. 어 외모님 네 드디어 깨토 오셨네요. 한방에 죽였고요. 요 녀석도 처리를 해줍시다. 받아라! 대기. 적당히 넘어지지. 네 카토 왔어요. 드디어 네 보내주셨네요. 전투 시스템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AP가 행동력이잖아요. 행동력 다 달면은 네 대기할 수밖에 없죠. 오! 오! 뮤 사라졌어. 어떻게? 소닉빔이 어딨어요? 아 여깄다 소닉빔. 야! 오케이 기능에 있네. 네 해쳤고요. 이동 한 칸 요렇게 이동해가지고 네 대기를 해줍시다. 적당히 넘어지시지. 오 한방에 죽이네. 이 게임 마력 개념이 없나? 없나봐요. 애들 피 안 달았잖아. 엄마. 어, 피 달았네? 자, 힐 한번 써줄게요, 힐.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두 방에 죽는데 뭐 어떻게 싸우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받아라! 받아라! 해쳤나? 오케이. 받아라! 받아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이깁니다. 이거 제가 이겼어요. 이거 킬강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킬강 나왔어요. 5알이다 야! 이거 죽었죠? 아 좋았어. 와모치요이 야! 해쳤나? 학살 중입니다. 이번엔 세디만 살았네요. 시네! 좋아 이긴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겼죠? 해쳤어요. 이거 빨리 여관 가가지고 네 다시 회복 좀 하고 올게요. 네 뮤가 문제네. 뮤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뮤는 기능도 없던 것 같던데요? 이거 스토리 길다고요?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되게 짧다고 빨리 켜놔라고 계속 그랬는데 설마 저 속이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분명히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 게임 짧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는데 하루 반 정도 꼬박 밤새워서 깼다고요, 친구랑? 그렇게 길어요? 그걸 지금 켜나가자고, 네. 어? 뭐야, 남동쪽으로 가라며? 여기 아니야? 50시간이나 해야 된다고요, 이걸? 설마. 설마 이게 아 페데 란돌. 네 샤루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일본이 어딨냐고요? 일본이 일본에 있죠. 어디 있어요? 란돌 어딨어? 얘네들은 아니죠? 아 진짜요? 남동쪽에 있다고 했 남동쪽에 있다고 했었지. 스토리 갓가신 게임이에요? 그렇군요. 남서쪽이 아니고 남동쪽이었지. 여길까나? 여기다 거치다도! 어, 아 뭐야 가멘이었어? 아 참 이것이 아니군. 여기는 상자 터는 거나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여기다. 어 문 열렸다. 여긴 어린애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의사당에 무슨 용무라도? 네 아저씨 란돌이라는 사람 어딘지 알아요? 물론이죠. 나는 수상의 왼팔로서 일하며 명예로운 란돌경의 제일 비석 기튼이기 때문이죠. 그럼 잠깐 란돌씨를 불러주세요. 안돼 안돼! 우리들은 란돌씨에게 부탁이 있어요. 부탁? 어린애 주제! 란돌님에게 단언서라도 내장적입니까? 정말 바보 같군요. 자 빨리 돌아가요. 수상은 바쁘십니다. 여러분 같은 개구쟁이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허이허이 빨리 가라고.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어서 어서 빨리 돌아가요. 기다려 키튼. 어? 란돌사마. 아 안녕하십니까. 난 이 마을에 수상을 맡고 있는 란돌이란 사람이다. 앞으로 요러시고. 안녕하세요 미리에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세디에요. 왜 그래 오빠 목소리가 떨리네. 아 아니야 왜 왠지 대단한 분 같아서 긴장했던 것뿐이야. 아 그렇게 긴장하지 마라. 난 왕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깨 힘 빼고 마음의 편히 가져라. 그리고 침대에 누워보렴. 아 예예 고마워요 란돌씨. 에? 침대? 란돌님 왜 그래 케이튼? 란돌이님은 일국의 수상이십니다. 어디서 굴러온 말벼락인지 모르는 이 애숭이들을 상대할 필요가. 멍청한 녀석. 에? 너는 내 비서이면서도 성에서 온 전가를 보지 않았나? 에? 죄송합니다. 비서의 부르는 나를 봐서 용서해라.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건. 그보다 우린 란돌씨에게 부탁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에린의 왕비께 받은 편지로 대강은 알고 있다. 아마 뮤라는 소녀가 태어난 고향을 찾는 걸 도와주고 싶단. 왠지 란돌이라는 자, 예, 왠지 나쁜 놈일 것 같아요. 왠지 보니까, 네, 촉이 왔어요. 얼굴 관상만 보면 제가, 네, 그 명탐정 코난이나 김전일 할 때도, 네, 제가 맨날 얘기했었죠. 관상만 보고도 범인을 맞출 수 있다. 한번 맞췄었죠. 그래가지고. 관상 보고 맞췄었는데, 딱 보니까 얘 범인상이네. 지금 보니까 네 악당이네. 딱 보니까 흥 괜찮군요. 민주국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에게 승낙받을 시간이 필요해. 뭐 걱정하지 마. 대화 설득은 내 일이지. 꼭 너희들을 도울 수 있어. 네?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고마워요 란돌씨. 아 아니야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 거야. 인사는 뮤의 고향을 찾은 다음에 해주겠니? 네가 뮤라고 했지? 네?
네. 안심해라. 우리도 꼭 협력할게. 그러면 너의 고향도 곧 찾을 거야. 네, 네. 고맙습니다. 야, 뮤 이거 너무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아무리 란돌이 못생겨도 그렇지. 너무 건성으로 대답한다. 하여튼 이분들을 반들의 숙소까지 안내해드려라. 헛! 와그리메사! 소레데와 미나상 거치니 거치. 뭐야 저 점점점점 보니까 딱 보니까 저거 수상하죠? 느낌이 딱 네 그거네요. 악당이네 악당. 3층의 끝방을 사용해주세요. 숙박료는 제가 지불해 두었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고마워요 키튼. 아니에요 이것도 일이니까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만 부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전령이 부르러 와도 당신들이 방에 없으면 우리로서도 도울 수 없으니까. 아 네? 새로운 동료예요? 그래요? 자 빨리빨리 들어가자. 아니 조그만 방이네. 어쩔 수 없어. 다만 잠자는 것 뿐이고. 아니 야 침대에서 세 명이 자야 돼? 이렇게 딱 끼고? 오호 야 세디 이거 안되겠네. 그치 뮤? 뮤? 에? 왜요 세디씨? 무슨 일이야 뮤? 왠지 별로 힘이 없어 보여. 그래요 걱정 마세요. 별일 아니니까. 정말로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고마워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래 뮤가 그렇게 말한다면 미리 뮤도 피곤한 것 같아. 좀 쉴까? 응 그래 나도 하루종일 걸어서 다리가 아파. 쉬도록 하자. 오 쉬재요.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딴 방 한번 돌아볼게요. 나는 식료품 같은 생필품을 이 마을로 운반하는 바이어인데 요즘 그 물량을 알 수 없어. 아무리 성아리 마을이라도 일주일에 대형선 세 척으로 운반할 만큼 식료품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뭐지? 그래 그만두래요 돌아다니는 거는.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나? 어? 끝났네. 란돌님이 보내서 여러분들의 만족 나왔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의사당으로 가시죠. 오 의사당으로 가래요. 네 식료품을 모은다 이꼴 군량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15금이죠 15금. 안녕하세요 란돌씨. 오 잘하죠 왔어. 기다렸다. 그럼 뮤의 고향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그 일에 관해서는 식사라도 하면서 천천히 얘기하지. 자 우선 안 깨나. 오 아니 왜 의자에 다 서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만들었지? 저기 란돌씨 뮤의 일은 어떻게 됐죠? 아 기다려 지금 음식을 가져오니까 얘기는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하지 않겠나? 야 이거 식사에다가 분명히 약 타놨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식사에다가 내 약 타놨어요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이 키튼! 키튼 있나? 란돌사마! 무슨 용무입니까? 손님에게 식사를 드려라. 하이! 먹으려마스다! 마무니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요? 제가 코난이랑 김전이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 의심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아 사양하지 말게. 얘기는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해야지 잘 되는 거야. 역시 식사가 최고지. 게다가 저 아가씨는 상당히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밥줘 밥줘잉. 띠용. 아이고 먹보 여동생이 오빠인 나까지 창피해주다니. 아 지금 나한테 먹보라고 했지 맞잖아. 아니야 먹보는 바로 오빠잖아. 호호호. 아 두 사람 그만해 묘가 웃는다고. 모르겠다. 무엇을 먹어도 맛없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자자 음식이 들어왔군.
와, 맛있겠다. 와, 대단해. 이런 일이 처음이야. 라, 란도씨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물론, 자, 상관 말고 마음대로 먹어. 와, 야, 민주주의 사회건 나발이건 똑같네. 윗대가리들은 이거, 저렇게 진주성탄, 성찬으로 먹는데, 누구는 막, 어머니 유품 떨어졌다고 지금, 울고 있고 막, 낚시해야 된다고 막, 호수에서 막 송사리 잡으면서, 야, 조용히 좀 해! 어? 물고기 다 도망가잖아! 이러고 있고, 네. 여기도 지금 썩을 대로 썩었네, 딱 보니까. 우적우적, 우적우적, 와, 맛있어. 냠냠냠, 쩝쩝쩝. 자,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처음 먹어본다. 아, 쓰리만 해봤다고요? 그래요? 그래, 뮤도 많이 먹어. 정말 맛있어. 우적우적. 우적우적, 쩝쩝, 냠냠냠. 우물우물. 그런데, 란돌씨, 근데 슬슬 뮤의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그렇군. 그럼 뮤의 고향에 대해 얘기할까? 뮤의 고향이라. 역시 맞았어. 나쁜 놈이야. 여러분들 제 촉이 정확하죠?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 와. 관상부터가 나쁜 놈 관상이었어. 우리가 맞도록 하지. 에? 참나, 애들은 말이야. 어른은 의심할지도 몰라. 바보 같은 녀석들이라니까. 아니, 너한테 감사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황제 배를 배 면목이 섰어.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이상하게 미리는 갑자기 졸려. 이제 안 돼, 잘 자, 오빠. 미리 왜 그러지? 나도 졸려. 어떻게 된 거야? 도저히 못 참겠어. 띠용. 실없는 녀석들. CDC 미리씨? 아니, 저한테는 이야기 안 듣잖아. 음식에 들어있던 수면제는 개수도 잠들게 할 정도인데, 그런데 저걸 먹었는데도 상관없이 저렇게 멀쩡하다니. 자, 당신은 도대체 CDC에게 무슨 짓을 했죠? 과연 황제 페아가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보통 여자애가 아니구만. CDC랑 미리씨가 저렇게 빨리 잠이 든 거죠? 여봐라, 저 애를 잡아. 헛, 이리와 얘야. 그만두세요, 싫어다. 여자애가 저렇게 난폭하면 안 되지. 너도 조용히 잠이나 자라. 아, 역시 장소로 갔다가 내 목을 쳤죠? 여자애는 지하 감방에 쳐놔. 내가 내일 밤이라도 배로 황제 폐하께 보낼 테니까. 나머지 둘은 어떻게 할까요? 조만간 노예상인한테 팔아치워. 오호호, 노예상인? 같이 감옥에 쳐놔! 헛! 오카이! 형은 왜 이렇게 따분하지? 그건 그렇고, 그 애가 란돌님이 찾고 싶었던 그 여자래니. 뭐야? 그 여자애는 내일 밤 그곳에서 배를 태워 그분에게로 데리고 간다. 그때까지 잘 감시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둘은 어떻게 할까요? 녀석들도 함께 데리고 간다. 단 노예이지만 어쨌든 녀석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잘 감시하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키트님. 그 소녀라고? 게다가 다른 둘은 설마 오. 야, 이거 무슨 짓을 당했으려나. 잘 잤다. 여기가 어디지? 감옥? 갑자기 더빙이 나오네요. 미리, 괜찮아? 미리! 오빠, 잘 잤어? 와, 잘 잤다. 그럼 아침 먹으러 내려가 볼까? 무슨 잠꼬대 하는 거야? 미리, 여긴 집이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야? 감옥이야, 감옥!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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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들이 감옥에 갇혀버렸어. 뭐? 뭐? 왜 우리들이 감옥 안에 있어? 몰라, 나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몰라. 나랑 미리 그리고 뮤가 잡힌 이유를 모르는데. 뮤는? 그러고 보니 뮤가 없네. 세디씨? 오, 반대쪽에 있네요. 뮤구나. 괜찮아, 뮤? 응, 그보다 세디씨는? 괜찮아, 걱정 마. 그보다 뮤, 뮤도 감옥에? 응, 그래. 시끄러! 이놈들! 조용히 해! 이 자식이. 노예 주제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보초가 있어요. 이 채창살을 부수는 것은 무리야. 시끄러! 조용히 해, 말썽꾼들. 예, 난 괜찮아요. 그보다 미래한테 신경 쓰세요. 자, 으르세! 네, 보초 대머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놀리면 하늘에서 덤벼야 되겠지? 자,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불이야 해야 되나? 불이야, 뭐 미리가 아픈 것 같아. 펜던트 필요 없어. 에린의 왕비한테 밀고 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이야라고 해야 될 것 같죠? 딱 보니까. 불이야! 시끄러! 도대체 뭐야! 그녀 감옥 안에 불이! 응, 다른 냄새 따위는 전혀 없는데 경력 20년에 내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거라 생각했어. 다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구라! 이 자식이, 이 더러운 자식.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리겠어. 아, 저기 아저씨, 여동생이 배가 아파서 괴로워하는데요.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서 내버려지지 말라고 난더님이 말했어. 비록 감옥에서 죽는다 해도 지시가 없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어. 배가 아픈 것은 네 사정이고 나한테 말해봤자 약 하나 안 줄 거야. 난돌이라고? 무슨 일이야? 자, 그리고 펜던트 필요 없어? 아저씨 이거 어때요? 아니, 좋은 펜던트를? 그럼 이걸로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줘요. 어? 띠용? 띠용! 왜 그래? 아니? 나 같은 베테랑 보초가 되면 죄인을 눌리는 것도 즐거운 중에 하나지? 순간적으로 내보내준다는 기쁨을 주면서 무참히 깨버리는 쾌감. 아, 이런 게 있으니까 보초를 그만둘 수 없다고.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 아, 이 너무 재밌구만. 야, 이 자식 이거 나가면 쟤 먼저 죽여야겠네. 자, 에린의 왕비한테 밀고를 합시다. 보초, 빨리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지 않으면 에린의 왕비께 이를 거야. 우리 에린의 왕비와 친하다고. 에린의 왕비와 친하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 누가 믿어? 그게 비록 전말이라도 조금 더 무섭지 않아. 이미 사라져간 권력자는 무섭지 않다고? 앞으로 우리 란돌님의 시대야. 효과가 없나? 관계없지만 저 보초 뭐랑 닮았잖아. 뭐랑 닮아? 뭐랑 닮아? 훌쩍훌쩍 나 집에 가고 싶어. 뮤, 우리가 왜 잡히게 됐지? 보초 아저씨! 시끄러! 재수는 조용히! 보초 아저씨! 뭐야 시끄러! 내 녀석의 얘기 들을 시간 없어. 저 보초 아저씨 얼굴이 누구를 닮은 것 같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걸 지금 알았어요. 아저씨 얼굴이 고릴라랑 똑같아요. 뭐, 뭐라고? 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녀석들, 재수인 주제에 보초를 모욕하더니 간땡이가 뭐였군. 아, 가까이서 보니 더욱 고릴라 같네? 이 반해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고릴라고 보셨다니 용서 못해! 안도님이 너희를 노예상인에게 팔 때 값이 떨어지니까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젠 참을 수 없어!
과거의 애승이 나를 고릴라라고 부른 쟤는 사과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지금이다. 뭐야, 잡았다 아저씨. 여기서 내보내줄 때까지 절대로 안 나올 거야. 그래? 송충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게 바로 이거군. 난 예전에 마을 힘자랑 대회에서 2등 했던 사람이야. 너 정도의 힘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이상한데? 뭐지? 얘 뭐 하는 거야? 고릴라 비하 발언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고릴라님. 아무래도 송충이가 번데기보다 똑똑한가 보지? 나! 미쳤어 내가? 여기서 내보내줄 때까지 절대로 못 나. 묘를 위해서라도 죽어도 못 나. 그렇다면 팔을 잘라버리지! 푸식! 젠장 녀석들 어디에 처박힌 거야? 그만해 오빠 죽는다고! 오! 있다! 자 그만해! 응? 한 번 더 말한다. 그 애를 놔줘. 시끄러 놓으라고. 잡힌 건 바로 나란 말이야. 이용? 넌? 유감이건 난 두 번이나 충고했어. 그러나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 충고를 안 들은 녀석을 숙청하는 것이 페이드 왕가의 오랜 전통이다. 과거의 녀석! 기다려주세요! 녀석은 란드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감금한 것입니다. 녀석을 놔준다면 란드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젠장! 나 부탁해 제발 놔줘! 야! 여기서 나가게 해줄 때까지 죽어도 안 나올 거야! 과거의 으아악! 뒤집! 야, 주인공 잔인하네. 의외로, 네. 악마끼가 약간 있네요, 네. 괜찮아, 너희들? 그대로 죽여버리네, 그냥. 야, 죽일 필요까진 없었잖아. 와, 너무 잔인하네, 이거. 보초는 뭔지야, 진짜. 네, 정말 와무님 말대로 죽여버렸네요. 그니까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와무니까 나쁜 예감이 적중했지. 너희들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거든. 그럼 여긴 성 아니야? 하지만 왜 내가 성에? 응? 난 이 성의 왕자인걸. 아, 그래? 왕자님이라면 성에 있는 게 이상하지 않지? 하지만, 아니? 어? 당신이 페알드의? 왕자님? 왕자님? 이었다고요? 야, 이러고 계속 얘기해야 돼? 어? 말 안 했었나? 내 이름은 레인 페알드. 이 나라 왕자야. 그냥 레인이라고 불러줘. 네, 알겠습니다. 저기 레인님. 야, 레인님이라고 하지 마. 그렇게 부르면 닭살도다. 그럼 레인씨, 레인씨는 왜 우리를 도와주지요? 그것은 뭐지? 아니 그런거 아무리면 어때. 목숨은 건졌으니. 란드님 녀석들이 없습니다. 뭐야 이것은. 란드님 보초 바넷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멍청한 녀석은 상관없어. 그보다 빨리 그 애승이 녀석들을 빨리 찾아. 옛 큰일이야. 란드 일당이 왔어. 그래 잠깐. 란도는 이 나라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지금 페알드에서 녀석과 맞붙어도 승산이 없어. 그보다는 지금 여기서 도망치는 게 급해. 그래? 란도님, 벽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그 녀석들일지 몰라. 빨리 알아봐! 위험에 들켰어. 자, 일단 이곳을 빨리 뜨재요. 용. 란도리, 난도일이에요? 네? 20년 경력의 프로 교도관이 네 사망했죠.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 성에서 나가자. 당신은 왕자님이죠. 왜 성에서 도망쳐야지요? 여긴 나 같은 왕족은 아무런 힘이 없어. 여기 있으면 너희들을 지킬 수 없어. 지금 한시가 급해. 감옥으로 안 들어가려면 내 말을 들어. 그래 가자. 자 일단은 세이브를 합시다.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한번 다시 돌아가볼까? 아니 그냥 산보하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되나? 안 되네. 란드인 아니냐고요? 란드인이면 란드인? 알두인 아니요, 알두인? 저 교도관님도 공무원 시험 힘들게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건 한순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들 네. 네,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죽지 않게 조심해서 다니세요. 오케이, 들어가자. 아, 오른쪽 경비병한테 얘기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대인 부탁해. 그냥 여기를 지나가게 해줄래? 야, 하지만 왕년이 그런 짓을 하다간 전 여왕님한테 부탁해. 대인, 나 너하고 너 사이잖아. 어릴 때 같은 스승한테 장수를 수련한 친구잖아. 고통도 기쁨도 나누었고. 그러나 친구로서 왕자가 아니고 레인으로서 부탁해. 대인. 알았어 레인, 넌 옛날부터 남 도와주는 일에 탁월한 녀석이었으니까. 야, 저 대인인가 하는 애 죽겠네. 살인 배틀 누가 이겼다고? 네? 이 기둥 위로 올라가면 된대요. 뭐야, 여기로 올라가라는 거야? 아니, 레인 왕자님 또 외출인가요? 그래. 3시간 안에 돌아오라고 하네요. 네, 돌아오면 죽일 듯. 쟤네들 지금 다 사형각이죠? 얘네들 다 사형각이에요. 불쌍하다. 이런 철없는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꽃도 못 펴보고 다 죽게 생겼네. 자, 내려갑시다. 아, 이거 근데 진짜 조종하기 힘들다. 레인 왕자님, 이렇게 밤늦게 성 안을 순찰하십니까? 뭐 그건 그래. 레인 사실 남장여자라고요? 정면에 다리뿐이래요. 저 한번 돌파하자. 각오는 돼 있나 모두? 응, 괜찮아요. 이제 감옥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좋아, 그렇다면 가지. 간다 간다. 거라! 도망해! 다대! 어? 어떡하지? 들켰어! 이스케다소 고이치라! 얌전히 있지 않으면 몸 성하지 못해! 어, 어떡하지? 레인씨? 두 명쯤이야 혼자서도 어떻게 되겠지? 여기 뚫고 나가자. 너희들 거기서 물러나! 안 그러면 여기서 한판 할까? 뭐라고 제인이 건방지게! 우리는 민간 경비대를 알고 있는 건가? 기다려! 이 녀석 어디선가 본 적이! 아니 전하! 제인과 함께 어디로! 란돌씨! 란돌? 레인 전하! 다른 말씀은 안 드리죠! 그 자들을 건네줄 수 없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 왜 그러죠? 그들은 왕국을 반역한 죄인, 죄인은 치안을 지키면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그럼 너희에게 묻겠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지? 그 녀석은 살인미수 용의자 지명수배 중입니다. 거짓말! 우리도 그런 짓은 안 했어! 여기까지 와서 아직 그런 거짓말을 해? 레인 전하, 적어도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자님 어느 쪽이 맞는지는 판단할 수 있겠죠? 아, 알고 있지. 너희들처럼 마음이 더러운 어른은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 정도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왕자야. 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너희들 생각 따위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네?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죄인. 멈추시오! 비록 당신이 이 나라 왕자지만 베알드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란돌님이시오. 이 앞으로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어. 미안하지만 너희들하고 놀고 있을 여유가 없어. 얍! 크악! 어? 뭐야, 분해돼서 사라졌어? 믹서기에다 놓고 갈아버렸나? 어, 어디로 가서 시체도 못 찾겠네? 디용? 그니까요? 재상 따위가 왕자한테 개기네? 시공으로 보내버렸나봐요. 와, 공간을 가른다! 공간을 갈라가지고 내 시공의 폭풍 속에다가 집어넣었죠? 할 수 없군. 그럼 온 힘을 다해서 길을 뚫자! 오! 난 란돌! 일국의 왕자라고 하는 분이 이 무슨 난폭한 짓입니까? 그러나 비록 내가 전하를 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되겠지요? 어, 뭐야? 총이야? 디용. 레인씨 괜찮아요? 아, 이거 더빙이 좀 아닌데? 그래. 하지만 이 충격은 도대체 뭐였었지? 마법인가? 야, 마법이 아니야! 아하! 아직도 살았군요.